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쭈꾸루 게임인데요. 쭈꾸루 게임 모시모시 네라는 쭈꾸루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 노우를 눌러야 되는 게 맞겠지? Z. 오. 오, 들어왔다. 뭐. Shift를 누르고 하면 좀더 빠른 속도로 꽃이 장식되어 있다. 어, 뭐야? 형 움직였지, 이거? 어? 뭐야? 어, 핸드폰 울린다. 내 핸드폰인 줄? 어, 엄마, 뭐야, 이게? 모처럼 수리 엉망이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어, 뭐야? 잠깐만! 방금! 화면에 이상한 얼굴 지나가지 않음? 방금 분명히 이상한 얼굴 지나갔는데? 어, 뭐지? 다시. 저기요? 아카리? 뭐야? 아, 이렇게. 뭐야? 이제 시작인가 봐. 모시모시 네, 엔드 1. 어, 뭐야? 어, 갑자기 여러분. 처음에 글이 생겼어. 모시모시 네, 지금? 뭐지, 이게? 이제 이게 안 눌려, 꽃이. 어, 뭐지? 어, 야, 갑자기 술병이 눌렸어. 내가 술을 먹었나 봐. 엔드 24 악취. 뭐야? 어, 이게 뭐지? 여기 편지를 읽어보자. 외롭다. 얼굴을 봤는데, 내가 방금도. TV를 킬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게 뭐야? 갑자기 불이 꺼졌어. 뭐야? 다가오는 발소리. 어, 뭐지? 이게 계속 뭔가 바뀌어. 엔딩이 되게 많은가 봐. 지금은 드물지만 병난로다. 병난로다. 요거를 보자. 어, 뭐야, 이게. 이거 뭔가 되게. 야, 이거. 아, 이게 뭐야? 깜짝 놀랬잖아! 좋았어래, 좋았어. 뭐가 좋아야, 좋기는. 장난해? 나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 자, 다시 한 번. 다시 들어갈까? 아, 이거 보면 안 돼. 뭔가 무섭다고. 아, 이거 또 사진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TV 켜졌어, 갑자기.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중상을 입어 오늘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1개월 전의 뉴스다. 1개월 전의 뉴스. 엔드 유. 뭐지? 침대로 가보고 싶어 갑자기. 시계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시계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시계로 날 부르고 있어. 시계가 방에는 있었던가? 없었는데? 잠깐, 또 야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 나는 귀신이라고 해. 뭐지? 나 순간 놀랐어. 어, 잠깐 또 전화 왔어. 어, 뭐야, 왜? 여보세요, 아카리 맞지? 대답해 봐. 내 뒤에, 내 뒤에! 방금 내 뒤에 누구 왔죠? 대답이 없다.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잠깐 방이 바뀌었어.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가오는 발소리. 어, 잠깐만, 여기 방 사람 있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야, 뭐야? 아, 잠깐, 나 모르고 또 이거 눌렀어.
다가오는 발소리 이거 모르고 또 눌렀어. 다시 꽃이 장식되어 있다. 잠깐만, 여기 이상 깨진 곳 있어. 아무것도 아니네. 어, 야, 술 먹은 거 아까 이거 했었지, 우리. 악취야, 이거 했,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했던 걸다 눌러봐야 돼. 우리가 안 했던 걸 다, 잠깐만, 뭐 떨어졌어, 방금. 대박, 이런 거. 야, 잠깐만, 저거 뭐, 그녀와의 기억을 깃든 물건이 들어있다. 어째서 떨어져 있지? 뭐야? 이거 나안 쳤어, 강제로! 읽고 싶지 않다. 방에서 나가지 말아줘. 뭐야? 음식이 있다. 먹는다. 먹어보자. 속이 이상하다? 뭐야? 그녀와의 기억. 여기서 이제 위자가 또 오겠지? 이제 위자가 날 데려가고, 읽고 싶지 않아 하고, 이거를 안 먹는다 해보고, 그 다음에 거울 한번 봐보고, 이 방이 반대로 비치고 있다. 침대 한번 보고, 오, 야, 자나 보다. 야, 자나 봐. 야, 그럼 잠들었어. 빨리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어? 뭐지? 이게 뭐지? 살아있는 듯한 기분. 어, 나가보자. 잠깐만! 뭐야, 못 나가게 하잖아? 어? 방에 있기 싫다. 뭐야? 뭐야, 얘몸 잘려있어. 어, 뭐야, 불도 켜졌어. 전화도 왔어. 전화부터 받자. 여보세요? 이제 이런 짓 그만해줘. 부탁이야. 보이지 않는 힘.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계속 글이 생기고 있다? 누구세요? 뭐야? 아카리,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해? 뭐야, 책이 자동으로 펼쳐졌잖아. 8월 9일, 모레면 카즈키 씨와 사귄 지 6년이 되기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하기로 했다. 기뻐할까? 카즈키 씨는 내일 급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잔까지 다 봐두었는데 말이야. 모처럼 산 선물도 안줄 테야. 오늘 11일, 오늘로 6년이네, 카즈키 씨. 일도 힘들 텐데 어제 전화로 너무 심했나 봐요. 미안해요. 8월 25일, 카즈키 씨가 내일 돌아온다는 전화가 있었다. 정말 느리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마중 가지 않으면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미안, 아카리. 미안해. 용서해줘. 뭐지? 용서를 구한다. 뭐야, 뭔 잘못을 했나 봐.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기다려줘. 헉, 뭐야? 뭐지? 기다려달래. 왜 기다려달라는 거야? 야,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또? 왜? 일단 시계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시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또 전화 왔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아카리? 편지가 왔다. 야, 잠깐만, 계속 이상한 거 얼굴 보이잖아. 내일 마중 갈게. 예고. 또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기다려줘. 마중 나갈 게 아니야, 이거. 마중 나갈 게? 이거 마중 나갈 게 아니냐고!
누구세요?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야, 뭐야? 나카리, 나는 설득한다. 아카리,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까 성불해 주지 않을래? 야, 아카린 죽었나봐. 엄마! 전해지지 않는다. 배드엔딩.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기다려줘. 마중 갈 테니까. 이거 아까 봤었잖아. 봤어요. 저기요, 왜요? 아줌마, 왜? 왜 이리 계속 저를 불러요? 네? 왜 저를 부르냐고요? 무섭게. 아카리, 나는 꼽겨왔는다. 아카리, 이리 와. 뭐야? 이리 와. 이게 뭐야?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떨어지지 않을게. 정말? 그래. 정말로, 정말? 정말이야. 기뻐. 해피엔딩, 함께야. 뭐지?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었지, 저거. 당신은 죽었습니다. I know. 이렇게, 일단 해피엔딩을 하나 받고, 이게 해피엔딩, 야! 여러분들! 엔딩이 끝나니까 갑자기 글씨가 뒤집혔거든요? 잠깐만. 왜 방이 바뀌었어? 여자야, 이제. 헐, 뭐야. 꽃이 장식되어 있다. 이제 여자가 됐어. 지금은 드물지만 벽난로다. 울리지 않는 전화. 벽난로는 거울을 해결. 저기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이거 아까 처음인가? 아카리? 오시모시네. 응? 오, 여기다, 아까. 여기 아까 그대로 보면 될것 같아. 여기서, 이제, 그걸 보면 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걸 하면 돼. 과연. 아카리, 나는 방을 조사할 거야. 뭐야? 왜 때려? 어째서 도망치는 거야? 왜 때려?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아카리, 너 계속 오냐? 거울이 그거였으니까, 거울로 가면은 내가 여자로 캐릭터를 할수 있는 것 같거든? 아마도? 일단. 저 여자한테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거울로 가자. 아카리는 어째서 매번 전화한 거야? 설마. 전화 왔어. 야, 문 열리는 소리야. 여보세요? 아카리, 들어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까 성불해주지 않을래? 야, 아까 그거 아니야? 예? 무슨 말이야?
뭐야? 실수로 걸린 전화. 뭐지? 아이노. 헐, 뭐야 이게? 또 뒤집어졌어. 전화 왔다. 야, 이번에 여자로 전화가 왔어. 이제 여자 플레이인가 봐. 여보세요. 아카리, 들어줘. 잠깐만. 야, 이거 아까 남자가 말한 거잖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잠깐만, 사랑해. 그러니까 성불해주지 않을래? 이게 뭐야? 에? 무슨 말이야? 뭐야? 여보세요, 아카리? 뭐지? 아, 아프리카 로고요? 오케이, 없애드릴게요. 미안해요. 없앱니다. 모시모시 네, 지금 어디에 있어? 야, 이거 일단 글이 이제 또 반대로 됐거든? 시계로 꽃. 너 무슨 일 있지? 물음표. 시계가 방에 있었었나? 읽고 싶지 않다. 일단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야. 야, 침대에 잤어. 빨리 아침을 맞아. 야, 이것도 아까 그 남자랑 똑같아. 오. 근데 이 여자로 플레이할 때는 귀신이 안 된다고 하려 했는데 바로 이상한 귀신이 보였어. TV로 가보자. 뭐야, 이번엔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한 남성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어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1개월 전의 뉴스. 야, 이게 뭐야? 아니, 그 남자랑 여자랑 지금 바뀌었잖아, 아예.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지금 아예 여자랑 바뀌었어. 싫어. 해봐.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 뭐지? 방에 있기 싫다. 이거 봐봐. 목이 떨어져 있다. 목이 떨어져 있다. 또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어. 카즈키씨. 저번에 건 전화, 카즈키씨 맞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뭐야? 그만두지 않는다. 뭐야? 또 누구 왔어 집에? 누구세요? 전화 왔네? 전화도 오고 나갔는데 나 밖에 어떻게? 휴대전화로부터 도망치다. 오마이갓. 전화 오겠지? 아, 여러분 이제 또 울릴 거예요. 아, 또 휴대전화로부터 도망쳤어. 오마이갓. 나 계속 도망치네 휴대전화로부터. 다시. 한이 정도 가면 전화 오겠지? 됐다. 여보세요? 잠깐만, 얼굴 또 봤다. 카즈키씨, 내가 뭘 해줬으면 해? 또 책이 펴졌어. 왜 그래? 8월 9일. 모레는 아카리와 사귄 지 6년째가 되는 날이다. 모처럼이니 요리를 대접해줄까? 분명 기뻐하겠지. 아카리에게 내일 급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곤란하게 됐군. 선물까지 준비해 두었는데. 오늘이 바로 6년째가 되는 날인데, 아카리? 아카리도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어제는 전화로 심하게 말했었지? 미안해. 8월 25일, 아카리에게 내일 돌아간다고 전했다. 엄청 길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배웅하러 갈까?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뭐지? 미안, 카즈키 씨. 미안해. 왜, 둘 다 무슨 일이 있나 봐, 얘네. 얘네, 연인의 일기. 우리가 지금 연인의 일기장을 거의 다 봐가거든? 왜요? 아! 어! 와우. 전화가 왔어. 또 받아야 돼.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카즈키 씨. 야, 또, 저 편지 읽으면은, 또, 여러분들. 내일 마중 갈 테니까. 예고. 마중. 모시, 네. 지금 어디에 있어? 기다려줘, 마중. 잠깐만, 똑똑거린다, 또. 또 왔어, 쟤. 그만해, 카즈키씨. 어, 뭐야, 이게. 아카리. 아카리야? 뭐야, 이게. 콜록콜록.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뭐야? 카즈키 씨 어디야? 뭐야? 나 죽인 거 아니야, 얘가? 어째서 거절한 거야? 뭐야? 만약에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돼, 여기서? 문을 꼭 열어야 되는 거야? 커튼은 닫혀 있다. 아, 열어야 되나 봐, 결국.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만해, 카즈키 씨. 뭐지? 아까랑 똑같아. 콜록콜록.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갈게. 왔어. 야, 왔는데 죽였다니까 저거. 야, 저 뭐 저런 게 다 있어. 나 분명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거 사기꾼이네 저거. 거짓말 졸라 잘 치네. 야, 사기꾼. 야, 뭐야. 저 개사기꾼이네.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도망가야 되나 봐.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도망가자.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이 엿먹어. 엿먹어. 도망갈 거야. 안 나가자. 어떻게. 잘까? TV를 봐야 이걸 봐야 되나? 일기를 펴야 되나? 어, 잠깐만, 여기 뭐 움직여. 빨리 이 손을 잡아. 카즈키 씨, 정말로 빨리 잡아. 어, 뭐야. 다른 한 명의 연인? 모시모시네. 뭐야 이건. 또 전화가 올 텐데. 뭐지? 뭐야. 결국 얘는 한 명의 연인이 더 있었던 거야? 얘는 또 다른 남자인가? 뭐지? 바람 핀 거야? 오! 해봐, 여기. 또 이제 남자 핀 건가 봐. 또 남자로 플레이. 또 남자로 플레이해서. 또 어디로 가는 건 것 같은데? 아카리.
뭐야? 지금 비명은 아카리? 뭔가 있다니까 지금 이 집에? 거울 세 개가 옆방으로 그거 이동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울 세 개가 안 되거든? 아카리! 아카리인 거야? 콜록콜록 이게 뭐야? 아카리 손을 뻗어 카즈키씨 정말로 정말로 빨리 와! 뭐야 이게? 손을 놓지 마. 지금 당길 테니까. 카즈키씨. 하나, 둘. 이곳을 나가자. 아카리. 헐, 뭐야, 이거? 네. 헐, 뭐야, 이게? 아카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무심코 손을 뻗었다. 이 세상에 없을 터인 아카리를 구하려고 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아카리는 정말 아카리인 걸까? 하지만 지금 건 아무래도 좋았다. 뭐지? 번역. 그래픽. 그래픽. 우수이의 모임. BGM. 음악. 효과음. 효과음. 마왕은. 스크립트, 보이스. 이게 뭐지? 이거 되게 나 소름 돋았다. 마지막에 저거? 쩔었다? 뭐야? 거울의 연인. 트루 진짜 엔딩. 거울의 연인. 와, 소름. 이거 스토리 쩐다, 근데. 와, 행복하기를. 헉! 야, 이거 행복하기를로 바뀌었어. 대박. 헐. 헐. 와, 뭐야, 이거 스토리? 와, 이거 뭐냐? 개잘 만들었어. 헐. 야, 이거 여운이 안 가시는데, 끝났는데도? 뭐지?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시모시 내 쭈꾸루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스토리가 굉장히 쩌는 아주 쩌는 스토리인 모시모시 내 플레이했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